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이 밤 보관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밤 매일 5개씩 먹으면 우리 뭐 지병도 없어지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체력이 건강해지는데 최고라고 그러지요. 기력회복에 좋은 이 밤. 밤은 가을철에만 먹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도 비싸지고 먹기가 힘들어지는데 가을에 가격이 그래도 저렴할 때 구입하거나 또한 시골에서는 밭두렁에 한두 그루씩 심어두면 이집저집 나누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밤이 넉넉하게 나오지요. 우리도 밤나무 한 그루가 넉넉한 선물을 주어 아이들에게도 주고 이웃과도 나눔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요것은 우리 딸내미 시어머님께서 하시는 방법. 우리가 밤을 찌면 완전히 찌는 데는 20분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요거는 5분 정도 찐 것입니다. 여기 밤이 가운데는 생밤이고 겉에만 벌레가 생기지 않을 정도 밤은 잘못하면 냉동에 넣어놔도 벌레가 먹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지요. 요것을 요렇게 요만큼만 살짝 쪄서 이렇게 한번 삶아 먹을 만큼. 근데 요게 해서 냉동에 보관했다가 냉동된 상태에서 찌면 바로 찌는 것처럼은 안 맛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쪄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딸내미도 밤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시어머님도 밤을 좋아하셔갖고 밤이 생기면 이렇게 보관한다고 그럽니다. 또한 20개 정도 찌면 뭐 한번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요거는 한두번 쪄서 먹을 수 있게끔 반 40개 정도입니다. 요렇게 봉지를 만들어서 냉동에 보관해 두었다가 요 밤이 어떤 맛이 나는지 며칠 있다가 한번 쪄 보겠습니다. 밤 보관 방법 두 번째. 밤을 이렇게 까서요. 까서. 요렇게 깠습니다. 요렇게 까서 요것을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밤장아찌.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지요? 네, 밤을 부지런히 이렇게 까서요. 와, 근데 밤 까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자꾸 손을 비게 되는 것이 이 밤까기, 생밤까기지요? 정말 조심해서 까야 됩니다. 왕껍질 먼저 벗기고요. 이렇게 왕껍질 벗겨내고 속껍질 이렇게 벗겨서 물에 이렇게 담궈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을 깐 다음에 씻어서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밤장아찌. 며칠 전에 담궈둔 들깨 송아리에 같이 합쳐주는 것입니다. 요거 담궈놨던 들깨 송아리 들깨 송아리 담글 때 밤장아찌 몇개 해둔 것입니다. 요 들깨 송아리 들깨 향과 합쳐지게 이렇게 와 그릇이 작으네요. 큰 그릇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들깨 송아리와 같이 합쳐주면 밤과 들깨 송아리 향이 합쳐져 더 맛있는 밤장아찌가 됩니다. 요렇게 밤이 들었어요. 요렇게
해뒀다가 요것을 한번 요것은 들깨 송아리 장아찌 만들면서 같이 넣어두었던 밤입니다. 요것으로 오늘 요리 한번 해볼까요? 겨울에도 이렇게 밤이 없을 때 요런 식으로 다른 요리에도 활용해도 아주 좋은 것이랍니다. 여기요. 여기 밤을 이렇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밤을 썰어주고요. 요거 고추도 요렇게 일단 오늘은 요렇게 요거 맵지 않은 고추입니다. 고추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넣고요 요 들깨송아리 요거 와안 봐도 맛있겠지요. 이렇게 두개 틀어놓고 여기에 양념을 합니다. 이렇게 무쳐보았습니다. 우와, 비주얼도 괜찮고요. 어디 한번 맛볼까요? 맵지 않은 아삭이 고추여갖고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새송아리 어디 갔지? 여기요. 깨송아리입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들깨가 씹히는 맛이 고소하게 좋아요. 요거는 밤입니다. 와, 진짜 밤 보관법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침 같은데 이렇게 곁들이면 와, 별미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밤 보관 최고입니다. 와, 그 어느 것보다, 요 밤 최고네요. 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밤입니다. 맛있어. 오늘은 이 밤을 냉동에 보관하는 방법과 장아찌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아찌로 보관하여 겨울에 다른 요리에 곁들이면 참 좋을 것 같지요?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